파손된 물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점검을 하던 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확인해 보니 다람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 녀석이어서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있으며 생각보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녀석이 신기합니다. 작은 입에 도토리를 집어넣느라 빵빵해져 있으며 자신을 구해준 여성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부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냉큼 달려와 입안 가득히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배관에 갇히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구해준 주인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만큼 지금처럼 행복하게 오랫동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